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사실 오늘 지금 해야 될 얘기는 어제 제가 썼던 기사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제가 지난밤에 동영상 편집을 하느라 인코딩이 너무 늦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그 동영상 그 방송은 그냥 폰으로 잠깐 했었어요. 그 영상을 그냥 그 풀영상으로 그냥 잠깐 올릴 거고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뭐 추신수 선수가 지명타자 부분에 이번에 올스타 게임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올려놓은 그 기사이고요. 네. 뭐 내가 썼으니까 뭐 내가 여기다가 내가 쓴 기사를 내가 얘기하는데. 네, 채팅방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 내가 쓴 기사로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그 추신수 선수가 굉장히 좀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MLB.com에서 혹시 뭐 통산 기록 막 이런 거 열심히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추신수 선수가 3000 타석 이상 들어선 현역 선수들, 그러니까 거의 뭐 규정 타석 뭐 이런 거 충족하는 그런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출루율이 10위에요. 딱 출루율이 원래 좋은 선수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그 가장 큰 장점은 출루잖아요. 헐, 김경문 사퇴했어? 그 얘기 이따가 좀, 예, 김경문 감독 사퇴한 건좀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갑자기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속보 떠가지고. 글쎄요. 일단은.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이제 FA 땄을 때 외야수 최대어 중에 한 명이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추신수는 분명 그 뭐냐 타선에서 그뭐 테이블 세터든 뭐 중심 타선 치고는 약간 좀 파괴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신수 선수는 이제 좀 타선의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뭔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타자였죠. 그런 타자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FA 시장에서 1억 달러 계약을 땄겠죠. 1억 달러 계약을 땄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현역 그 출루율 탑10 중에서요 아직까지 추신수 선수만 올스타 게임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타고난 뭔가 운명이 좀 약간 그래. 이게 그 야수들이요 사실 그 강정호 선수가 뛰는 뭐 유격수라든지 아니면 뭐그 2루수라든지 유격수나 2루수 자리는 솔직히 공격보다는 수비예요. 2루수와 유격수는 보통 공격보다는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3루수하고 1루수는 핫코너죠. 그래서 특히 3루수도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1루수라고, 그러니까 수비를 아주 못하면 1루수도 못 봐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수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막 1루수로 그 전향을 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수비 부담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보통 수비 부담은 좌익수가 적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견수는 아무래도 외야에서 맡아야 되는 범위가 넓어요. 외야수는 맡아야 되는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우익수는 보통 오른손 타자들이 밀어서 치면요, 공이 스핀이 걸려요. 제대로 잘안 가요. 이 스핀이 걸려서 오기 때문에 막 회전 걸리고 그래서 오기 때문에 잡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고 잡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익수는 경기장에 따라서 솔직히 좀 다르긴 한데 오른손 타자들이 당겨치는 타구들이 일로 그쪽 좌익수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잡을 일은 많아. 하지만 좌익수가 수비 부담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야수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원래 그 오타니도 그 뭐냐 투수 겸 외야수 좌익수였다고 하죠. 그런데 에인저스에서는 지명 타자로만 쓰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솔직히 외야수는 발이 빨라야 돼요. 외야수는 발 빠른 게 좋은데, 추신수 선수가 외야수로 발이 빨랐죠. 추신수의 주 포지션은 우익수예요. 그리고 우익수는 또한 가지 잘해야 되는 게 송구 능력. 아, 물론 이제 외야수들 모두 송구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익수 자리에서 공을 잡고요. 한그 그쪽에서 3루로 공을 견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추신수 선수는 정말 수비 기량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그 어시스트 능력이 정말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났거든요. 그 어시스트 부분에서 막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했던 시즌도 분명 있어요. 추신수 선수는 그런 시즌도 있고 분명 수비력도 좋은 선수고 물론 지금은 좀 부상 이후 많이 떨어졌지만 발목 부상 이후 많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수비 능력이. 그런데 추신수 선수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능력이 바로 출루예요. 그러니까 그 타율이 한 2할 7푼에서 2할 8푼 정도 하잖아요 보통. 이거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치는 그 선수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추신수 선수는 물론 3할 시즌도 몇번 있고 그래도 웬만큼 잘 쳤을 때는 2할 7푼 이상은 다 쳤어요. 그리고 출루율도 뭐 3할 7푼, 3할 8푼 뭐 그렇게 찍어대고 이제 장 타율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근데 추신수 선수가 의외로 그래도 발이 빠르니까 2루타가 많잖아요. 30홈런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나름 20홈런 정도 하고 2루타가 많아요. 2루타 많이 때리는 그런 선수고. 사실 이제 홈런보다 2루타가 장점인 타자들은 그 거포보다는 약간 그냥 그 중거리 타자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잖아요. 이치로는 단타형이고 추신수 선수는 중거리. 그건 중거리 타격을 좀 잘하는 선수인데 단순히 추신수 선수가 타율로 3할이 넘어서 그렇게 출루율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타자는 기본적으로 안타를 쳐야 돼요. 근데 사실 안타보다 더 힘든 게 볼넷이에요. 아무래도 타자는 본능적으로 스윙을 하게 되고 그 스윙을 참고 출루를 얻어내는 게 볼넷이거든요. 자기가 못 치는 공엔 공을 안 배틀을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출루율이 높은 거예요. 그 추신수 선수는. 그래서 장타율이 한 그렇게 높진 않아. 5할 때 장타율 뭐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출루율이 워낙에 좋으니까 OPS가 8할은 그냥 넘어요. 출루율이 좋아서 OPS가 좋아요.
근데 솔직히 외야수 올스타는 발도 빠르고 파워 히터인 애들이 많이 뽑혀요. 뭐 다저스의 맥캠프라든지 뭐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뭐 코리 시거는 올해 시즌 아웃 됐으니까 못 나오고 그뭐 그런 선수들 많잖아요. 맥캠프, 지앙카를로 스탠튼, 뭐 킹그리피 주니어도 전성기 때 중견수였죠. 그런 선수들이 인기가 좀 많았죠. 그리고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잘 치면 솔직히 올스타 게임에서는 많이 그 부름을 못 받아요. 왜냐면 올스타 게임을 치르는 시점이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올스타 게임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후반기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전반기 때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그래서 좀 눈에 잘안 띄어요. 물론 이제 그 전반기 때 그렇게 눈에 잘안 띄더라도 시즌 전체적으로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야. 막 홈런왕 뭐 이런 거몇번 하고 다승왕 이런 거몇번 하고 뭐 그런 투수들은 뭐 전반기에 조금 부진해도 올스타를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직전 시즌에 우승한 팀의 인기 스타들 다 올스타 뽑혀요. 왜냐면 올스타 게임의 각 리그 감독은 그 지난 시즌에 각 리그 챔피언 팀의 감독이 맡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셔널 리그 팀의 그 감독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맡아요. 작년에 내셔널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감독이 맡을 거고. 근데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지명 타자 부문으로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그 올스타 팬투표에 이제 뽑혔어요. 팬투표에 지금 명단이 올라갔어요. 지명 타자는 각 팀당 한 명씩이 나오거든요. 외야수는 팀당 세 명씩이 후보로 나오고, 외야수는 팀당 세 명씩이 후보예요. 왜냐면 외야수는 총 3명 뽑으니까. 그리고 지명 타자는 아메리칸 리그만 뽑죠. 지명 타자 아메리칸 리그만 뽑고, 그 대신에 이제 올스타 게임을 할 때는 내셔널 리그 팀도 지명 타자 제도를 써요. 보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라고 내셔널 리그도 지명 타자를 써요. 올스타 게임에서는. 자, 그래서 외야수 시절에 추신수 선수는 올스타에 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뽑힐 기회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현역 출루율 탑10 중에 유일하게 올스타가 경력이 없어요. 토요일까지 타율이 2할 6푼 4리에 출루율 3할 6푼 6리였거든요. 근데 18경기 연속 출루하는 동안 타율 3할 2푼 3리에 출루율 4할 7푼이야. OPS가 18 5푼 9리였어요. 근데 이제 통산 타율이 2할 7푼, 2할 8푼 그리고 출루율 3할 8푼 뭐 그렇게 가는 타자잖아요. 출루 능력은 분명히 추신수 선수가 진짜 대단해요. 솔직히 명예의 전당은 힘들어. 명예의 전당은 힘들지만 그좀 뭔가 의미 있는 좀 기록이라고 봐야죠. 이 추신수 선수의 이 기록은. 왜냐면 그 마그네틱 추였던 적이 한번 있잖아요. 2013년에 못 맞는 공이 1위였던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상대 투수들이 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통산 출루율이 높은 현역 선수를 보니까 역대 1위는 조이 보토. 그 추신수 선수의 그 한때 동료였죠. 신시내티 레즈 조이 보토가 1위고요. 현역 2위가 놀랍게도 트라웃이에요. 놀랍게도 현역 2위는 트라웃. 그리고 현역 3위가 골디예요. 현역 4위 미겔 카브레라. 5위가 마우어. 왜냐면 조 마우어는 타격 컨택이 좋잖아요. 마우어는 컨택이 좋아서 현역 출루율이 5위고요.
네, 지명타자는 팀에 3명밖에 없잖아요, 보통. 아메리칸 리그만. 그래서 후보가 15명밖에 없어요, 지명타자는. 외야수는 리그에서 3명을 뽑기 때문에 원래 후보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신수 선수가 못 들어간 거지. 응. 3명이 올라가니까. 응. 후보가 너무 많아요, 외야수 쪽은. 들어가기가 힘들어. 승리 기여도요? 그거는 좀, 뭐냐, 다른 데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접속을 한게좀 브라우저 열어놓은 게좀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면 약간 버벅거릴 것 같은데. 어쨌든 승리 기여도는 충분해요. 충분히 될걸? 아마 역대 한국인 선수 중에 기여도 제일 높을걸요? 왜냐면, 추신수 선수가 워낙에 출루를 잘하기 때문에요. 그 추신수 선수는 원래 타점보다 득점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도 인정을 해요. 지금 제프 베니스타 감독도 추신수 선수가 활약을 잘 했을 때는 그팀 득점에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네, 신시내티 레즈 때 100득점 시즌 그때 그 100볼넷 100득점 시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6위가 푸울스, 7위 프레디 프리먼. 프레디 프리먼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선수거든요. 근데 얘도 올스타에 나간 적 있어. 9위 맷 할데이, 그리고 10위 앤드류 매커친. 다한번 이상 올스타 나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 프리먼이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있잖아요. 근데 브레이브스가 최근 몇년 동안 뭐 그렇게 존재감이 좀 있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90년대 후반에는 강팀인 건 맞았지만. 그막 십몇 년 연속 지구 우승 할 때. 그 데이비드 라이트 11위. 데이비드 라이트도 당연히 매츠 프랜차이즈 출신의 올스타였죠. 매츠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선수잖아요, 데이비드 라이트는. 그리고 버스터 포지 12위. 맥카펜터 13위. 앤서니 리조 14위. 조시 도나드슨 15위. 더스틴 페드로이가 야가 16위. 호세 알투베 17위. 다팀 간판 스타들이에요. 그리고 19위 덱스터 파울러. 데이비드 라이트도 이제 나이 좀 많이 들었죠. 19위 덱스터 파울러, 20위 라이언 브론까지 전부 다 올스타예요. 근데 그나마 그탑 20까지 가야지 그 필리스의 카를로스 산타나 정도만 올스타 게임 아직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카를로스 산타나도 약간 스타일이 딱 추신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일루수야. 딱 그 타격 성향이 추신수 선수의 스타일인데 일루수 성향이 일루수예요. 카를로스 산타나는 추신수 선수가 조금 더 빠르죠, 발은. 그래서 그 카를로스 산타나가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서 추신수 선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레인저스로 가고 나서 이 카를로스 산타나도 인디언스가 리빌딩을 할때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갔어요. 필리스 일루수예요, 지금. 근데 필리스도 지금 젊은 팀으로 리빌딩이 된 거죠. 그 팀의 일루수죠. 그랬는데 아마 라이언 하워드 대체로 아마 갔을 거야. 근데 카를로스 산타나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디언스가 항상 못하던 시기에 일루수를 뛰었고, 그 뭐냐, 그리고 필리스는 지금 하위권이잖아요. 아니야, 올해는 좀 상위권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까지 계속 하위권이었죠, 필리스가. 그래서 카를로스 산타나도 여태까지 올스타 게임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칼로스 산타나가 아직 통산 200홈런이 안 돼요. 1루수인데. 자, 그리고 이제 OPS 쪽으로 가보면요. 추신수 선수의 OPS가 8할 2푼 6리잖아요. 현역 29위예요.
현재 1위는 9할 8푼 3리의 마이크 트라운, 2위가 조이 보토예요. 그리고 현역 중에 OPS 9할이 넘는 선수들이 7명이에요. 딱 라이언 브론까지. 아리에타요? 아리에타가 최근에 못한다기보다는 아리에타는 팀을 늦게 찾았잖아요. 몸이 덜 풀린 거예요. 팀을 늦게 찾았잖아요. FA 시장 얼어붙어 가지고. 그막 선발 투수들이 막팀못 찾고 막 그랬었잖아. 아리에타 좀 늦게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수 선수가 현역 OPS가 29인데요. 지금 28위가 맥캠프이고 30위가 체이스 어틀리에요. 탑30 중에서도 추신수 선수는 그 올스타 게임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산 커리어는 추신수 선수가 통산 누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임팩트 있는 시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올림하면 2할 8푼이에요. 뭐냐. 타율 2할 8푼 조금 넘고, 2할 8푼 살짝 안 되나? 2할 8푼 살짝 안 되고, 출루율도 3할 8푼이 살짝 안 돼요. 누적은. 그리고 OPS가 8할 2푼이 넘어요. 그러니까, 장타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출루가 좋아서 OPS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OPS 30위권 밖으로 가면요. 요에니스 세스페데스도 올스타 게임 한번 나갔고요. 저스틴 업튼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얘세번 나갔다? 저스틴 업튼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세 번이나 나갔어요. 그 저스틴 업튼의 형인 메빈 업튼 주니어는 모르겠다. 몰라. 케이트 업튼은 남자친구의 올스타 게임 출전을 구경하러 갔겠지. 아, 남편의. 아, 이제 케이트 업튼 벌렌더죠. 케이트 벌렌더죠, 이젠.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33위가 빅터 마르티네스. 당연히 나갔죠. 그 34위 안드레이디요. 당연히 올스타 게임 이력이 있어요. 다저스 간판 스타였으니까. 지금은 안드레이디요 무직이에요. FA 돼서 팀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35위가 에반 롱고리아예요. 그래서 그 추신수 선수가 사실 장타자는 아닌데 OPS가 좋아요. 워낙에 출루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OPS가 좋은데, 아무래도 그 약간 볼넷보다는 파워거든. 그 팬들한테 인기가 많은 타자들은 오죽하면 올스타 게임 전날 밤에 홈런 더비를 하겠어요. 안 그래? 물론 우리나라도 한국인도 홈런 더비 한번 나간 적 있죠. 최이섭 해설위원이 2005년에. 근데 그때 최이섭 해설위원이 2005년에 홈런 더비를 나갔던 이유는요. 2005년에 홈런 더비는요. 국적별로 뽑은 거예요. 그 뭐냐 무조건 거포라고 뽑은 게 아니고 국적별로 골고루 뽑아가지고 이 한국인 타자가 최이섭 코치밖에 없었잖아요 메이저리그에. 왜냐면 2005년에 추신수 선수는 그 홈런 더비 하기 몇 시간 전에 퓨처스 게임을 나갔었어요 2005년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퓨처스 게임이라고 하면 마이너리거들의 올스타 게임이에요. 그 미국 국적 팀하고 다른 나라 국적 팀끼리 올스타를 꾸려요. 국적별로예요. 마이너리그 올스타 게임은 그 국적에 따라서 팀을 나누고요. 팀이 아니고. 근데 보통 미국 팀이에요. 미국 팀 월드 팀 하는데 이때 추신수 선수가 월드 팀으로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최이섭 해설위원이 그 홈런 더비 뭐 1라운드 광탈했지만. 참고로 2005년에 홈런 더비 우승은 바비 아브레유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비 아브레유가 그때 홈런 더비를 우승하고 나서요. 후유증이 후반기에 홈런 하나도 못 쳤어요. 그 홈런 더비가 은근히 후유증이 있대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볼넷보다는 안타, 안타보다는 홈런인데, 물론 이제 추신수, 아니 이치루 수즈키는 명예전당은 가겠죠. 메이저리그 3000안타 넘었으니까. 근데 추신수 선수는 모르겠어요. 2000안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은 할 시간이 없어. 이치로만큼 더 뛰지 않고서는 3000안타 못할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는 거포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로가요 박찬호하고 동갑이에요. 바톨로 콜론하고 박찬호하고 거의 연배가 같을 거예요. 아니다, 이치로가 조금 더 많나? 아니면 아니, 거의 비슷한 거. 어쨌든 그 이치로가 며칠 전까지는 최고령이었죠. 근데 이제 보통 지명 타자들은 그 파워가 좋거나 클러치가 좋으면 그 수비 부담 좀안 주고 타격에 집중을 시켜주잖아요. 그 김주찬 선수가 그 원래 외야수인데 그 가끔 지명 타자 나오잖아요. 그 이제 원래 김주찬 선수가 그 부상 이력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이제 기아에서는 체력 안배 해준다고 그 뭐냐 체력 안배 해준다고 그 김주찬 선수 가끔 1루로 보내거든요.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 약간 성향이 달라요. 아, 그 경기. 아, KBO 리그 얘기는 제가 이따가 좀할게 있어요. 아직 제가 기사를 안 쓰긴 했는데, 아, 기사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생각 못 했어요. 그건 이따가 그냥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모아서. 아니, 그 광주 경기 말고요. 다른 거예요. 창원 쪽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MLB.com에서요,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후보에 올라오면서 좀 조명을 했어요. 현역 출루율 10이다. 근데 여태까지 올스타 게임은 못 나갔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나가줄 때도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띄워주는 거지, 이제 언론은. 그러니까 외야수 쪽이 워낙에 경쟁이 세요. 그 거포들이요. 거포들이 보통 내야수 포지션을 할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맞아. 2011년에 왼손가락 그안 좋아가지고 못 나갔죠. 그리고 그때는 2011년 때는요, 추신수 선수가 좀 여론이 안 좋았을 때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죽 답답했으면 술을 마셨겠어. 그 음주운전 걸렸잖아, 2011년에. 그때 한번 걸려가지고 그때 구단 자체 징계 받았었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딱그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못 나갔고요. 그러니까 좀 전반기 때좀 하도 뭔가 운이 없었던 거지. 하여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추신수 선수가 2010년에요 좀 시즌이 늦게 끝났잖아요. 추신수 선수가 11월에 아시안게임을 뛰었잖아요. 그 병역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추신수 선수가 그 2010년 시즌이 길었던 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을 때거든. 2011년은 그거를 감안을 해줘야 돼요. 박찬호 선수도 그랬잖아요. 1998년 때그 방콕 아시안 게임까지 뛰어가지고 그때 이닝이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200이닝 넘겼었는데 아시안 게임까지 뛰어가지고 뭐 230이닝 거의 그때쯤 뛰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후유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좀그 아시안 게임이 그때 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좀 후유증을 겪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박찬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한테 그 아시안 게임 나가고 그 다음에 부진했을 때 솔직히 돌 던지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그 직전 해에 원래는 쉬어야 되는 시기에 그 국대에 나와가지고 그 합법적 병역 브로커가 돼줬잖아. 누가 어떻게 돌을 던지겠어? 합법적 병역 브로커인데. 어쨌든. 아니, 그래가지고 지명타자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요 그 지명타자 명단이 좀 빡세요. 일단은 넬슨 크루즈 있고요. 그 넬슨 크루즈 있고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크리스 데이비스, 그리고 에드윈 엔카나시온, JD 마르티네스, 빅터 마르티네스, 지안칼로 스탠튼, 페드로 알바레스. 각 팀에서 지명타자 한 명씩 다 투표에 올라갔어요. 지금 15명 올라갔어요, 다. 그래서 에인저스는 지명타자 이번에 오타니가 나왔어요. 에인저스에서 지명타자 후보로 오타니가 올라왔어요. 아니, 물론 이제 오타니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래 포지션 선발 투수니까. 근데 지금 아직 투수는 아직 투표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 투표가 시작이 안 됐어요, 투수는. 근데 솔직히 오타니가 투수 쪽에서는 팬 투표 안 뽑혀요. 투수는 절대 못 뽑혀. 왜냐면 상대적으로 일단 밀려요. 인지도가 밀려. 아메리칸 리그 지금 올스타 나올 급한 그 투수들 보면요, 그 사이영상을 받았거나 사이영상 후보 그 투표 상위권까지 올라갔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리스 세일 있고, 크리스 세일, 저스틴 벌랜더, 댈러스 카이클, 게리 콜, 코리 클루버, 트레버 바우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오타니가 여기에 못 비벼, 솔직히. 왜냐면 요 선수들이요, 단순히 올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잘해서 지금 올스타 팬투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에이스들이야. 그래서 그 오타니는 일단 투수 투표에서는 못 올라요. 일단은 그 등판 횟수가 좀 적잖아요. 아마 투수 투표에는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 에인저스에서 다른 선발 투수들이 요즘 다 삽질을 해가지고 오타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에인저스가 다른 투수들이 다 삽질에 돼가지고 그 팀별 후보 조금씩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팀별 균형 선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마크 레드먼인가? 그렇게 성적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캔자스 시티 로열스에 있을 때 감독 추천으로 나갔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고, 일단은 좀 힘들어요. 아마 팬투표로는 아마 오타니도 추신수도 뽑히긴 힘들 거예요. 오타니가 투수 쪽에서 뽑힐 것 같진 않고, 지명타자도 왠지 오타니가 뽑힐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오타니가 물론 인기가 많긴 많지만, 기존의 인지도가 있죠, 선수들. 근데 물론 이제 팬투표에서 안 뽑히더라도요, 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감독 추천. 일단은 그 제프 베니스터 감독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이제 조명을 받으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추신수는 연속 출루를 통해서 승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우리 팀에서 해온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다. 왜냐면 그거잖아요. 론 워싱턴 감독이 2014년에 사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레인저스가 꼴찌를 한번 찍고 그 올라갈 때 베니스터 감독이 그
안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신수 선수가 후반기에 좀 회복을 했잖아요, 그 해에. 그러니까 2015년은 솔직히 그 직전에 그 부상 안고 뛰어서 뛰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후유증으로 좀 늦게 몸이 늦게 풀린 거지. 그래서 그 추신수 선수가 레인저스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레인저스가 워낙에 그냥 팀 성적이 안 좋잖아. 뭐냐? 추신수 선수, 그러니까 레인저스 지금 팀 자체가 팀 성적이 조금 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신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 추천을 못 받는 경우에도요, 올스타에 선발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올스타에 선발된 선수들이 올스타 게임을 앞두고 경기를 못 나갈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타자는 상관이 이런 경우는 타자는 상관이 없는 건데, 투수들의 경우 전반기 마지막 날에 등판을 하게 되면 올스타 게임을 못 나가요. 전반기 마지막 날에 나가면 이틀 뒤가 올스타 게임인데 어떻게 나가? 그래서 작년에도 커쇼가 올스타 게임 마지막 그 전반기 마지막 날에 선발로 등판을 해버렸어요. 커쇼가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커쇼를 대신해서 알렉스 우드가 올스타에 대신 선발이 됐어요. 전반기 마지막 날에 대신 선발됐어. 응. 그래서 커쇼가 나는 전반기 마지막 날에 선발 등판을 하겠다. 그래서 올스타 게임에 커리어의 올스타 출전 기록 돼요. 대체 선수로 가면. 그래서 알렉스 우드 올스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올스타 게임 때요, 인사하러 가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스타에 뽑혔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해서 출전 포기한 사람도 인사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부상이 심해서 움직일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인사는 할수 있어. 그러면 가서 인사는 하는 거지. 구경은 하러 가죠, 당연히. 구경하러 가고 인사하러 가고. 왜냐면 사인은 해줘야지. 자기 인기가 걸려있는데. 그리고 이제 올스타 게임 앞두고 부상을 당해도 대체 선수 선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박찬호 선수도 KBO 리그 올스타 게임 때그 원래 번트왕 선발대에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 번트 콘테스트. 원래 박찬호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나름 타격 능력 좋았잖아. 그래서 그 2012년에 번트 콘테스트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앞두고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대신 나갔어요. 그때 좌투 우타했던 거를 다들 처음 봤겠지. 그때 류현진 선수 그때 번트 했잖아. 그래서 근데 어쩌면 이게 류현진 선수가 대신 나갔던 게요, 그거일 수도 있어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던 거지. 큰 그림이야. 나름의 큰 그림이었어. 다른 선수 나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굳이 왜 투수가 나가? 투수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거 보고, 오, 메이저에서 번트 좀 치겠는데. 약간 뭐 어쨌든. 그래서 커쇼 대신 그때 알렉스 우드가 대신 나갔었어요. 그쵸? 아니, 홈런 더비 때는 아니었어요. 그 홈런 더비하고는 다른 행사죠. 번트왕 그때는 같은 날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KBO 리그도 홈런 더비 전날에 할걸요? 아닌가? 전날에 예선하고 아마 올스타 게임 딱 경기 중간에 결선할걸? 뭐냐?
MPB는 아예 올스타 게임이 세 경기죠. 일본이 올스타 게임이 제일 길게 해요. 우리나라는 올스타 게임이 이제 토요일에 있잖아요. 보통 토요일에 해요, 우리나라는. 제헌절이 공휴, 원래는, 예전에는 여름에 그냥 적절한 공휴일 때 했는데, 제헌절이 이제 공휴일에서 빠져버려가지고, 아마 전반기를 목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에 올스타 게임을 하고, 일요일에 쉬고, 그 다음 화요일부터 후반기를 하죠. 우리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반기 마지막 날에 등판하면요, 메이저리그는요, 후반기 첫날 나올 수 있어요. 딱 4일 휴식이 돼요. 전반기 마지막 날 나오면요. 전반기 마지막 날 끝나면, 그 다음날 이제 마이너리그 퓨처스 게임을 하고 홈런 더비를 하죠. 퓨처스 게임은 낮이에요. 그리고 홈런 더비를 하고, 그 다음날, 올스타 브레이크 두 번째 날에 올스타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쉬고 후반기를 시작해요. 올스타 게임을 하고 이틀을 더 쉬어요. 그래서, 계속 후반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컷쇼가 아마 그래서 후반기 첫날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딱 4일 쉬고. 선발 투수들은 그 간격이 돼요. 그래서, 올스타 게임에 나가서, 뭐냐, 보통 올스타 게임 나가면 선발 투수들이 길어야 2이닝 던지잖아요. 첫 투수만 한 2이닝 던지고, 두 번째 투수부터 한 1, 2이닝밖에 안 던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겠어. 근데, 아무래도 1이닝 정도 던지면, 몰라, 이틀 쉬고 나오는 선수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최소 그냥 3일은 쉬어요. 선발 투수가 올스타 게임에 구원 등판을 하면 한 3일 정도는 쉬더라. 그래서 그 정도는 쉬는데, 그래서 2005년에요. 케니 로저스가 텍사스 레인저스 있을 때 그때 올스타 게임을 등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박찬호 선수가 후반기 때첫 경기를 나왔어요. 케니 로저스가 올스타 게임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올스타 게임을 뛰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언론에서 재조명이 되니까 감독 추천을 받을 만은 해요. 감독 추천을 받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고요.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이94% 고추들. 30대가 39%로 제일 많고요. 배댓 감독 추천으로라도 나갔으면. 동감 못한다는 소리 많이 하지만 통산 성적으로는 깔 수가 없네. 한번 씻겨줘라 좀. 클리브랜드 때 올스타 했어야 됐어. 안 되지 뭘 기대해. 결국 밋밋하니까. 뭐가 밋밋한데? ER 8푼만 가도 할 만하다. 스탠튼 오타니가 있는데 되겠냐. 신수야 신수 환해졌네 소리 들으며 살자. 성적 마자라가 더 좋다. 되겠냐, 이하 로플 똑딱이. 음주운전 경찰 매주시도 범죄자이다. 한국에서조차 인기 없음. 뭐야, 이건. 올해는 오타니가 경쟁자라 더안 되지. 이거는 제가 좀 신고 좀 넣을게요. 뭐, 병신 같은 거리, 것들이 뭐 존나 부정적이네? 니들 인생이 안돼 잡것들아 하는데, 비방 욕설로, 신고 넣도록 하겠어요.
전저 이거 댓글 읽는 목적이 그거예요. 저제 기사에 댓글 읽는 목적이 아예 이제 여기서 그냥 악플러 대놓고 잡으려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쓰는 기사들을 관련 컨텐츠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니들 응? 악플 쓴거 이제 유튜브에 다 공개할 거니까 니들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헐. 국민 병호 박거품은 뭐예요? 국민 거품 박병호는 내 기사에 댓글 단 적이 있거든요. 국거박이? 응. 국병박인가? 이 사람은? 하여간 국거박 제 기사에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신고. 나머지는 뭐 딱히 신고할 만한 댓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컨텐츠를 진행을 하니까, 네, 제가 쓰는 기사들, 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끊고, 그,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그 기사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좀 해볼게요.